안녕하세요. 제1회 다빈치 스쿨 전국대회 독서 연계 탐구 부분에 참가한 압구정 펜더스 명화학원의 강유영입니다. 먼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바쁜 일정이었지만 다빈치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던 지점에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과정은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 소설이라 볼 수 있는 데미안의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성장기를 BTS의 앨범 윙스와 대비하여 독서와 음악의 조화가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윙스는 BTS의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청춘의 도약을 꿈꾸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앨범의 주제는 유혹을 맞이한 청춘입니다. 이 앨범은 청춘과 성장에 대해 노래하였으나 지금까지 하는 삶은 다른 관점에서 청춘을 바라보아 유혹과 욕망, 악을 깨달아가는 것도 성장의 일부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현재대 청춘의 고민과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겪어가며 고통과 환희를 반복하는 일곱 소년의 모습은 아래서 깨어나오려는 새 아브락사스의 날갯짓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 시클레어. 그러나 밝은 가정, 즉 밝은 세계와 모함, 소문 등의 어두운 세계, 두 세계가 공존하는 집에서 그는 내면적인 대립을 느끼면서도 어두운 세계로 점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우연한 거짓말로 동네 불륜배 크로머에게 협박하는 신세가 되지만 데미안의 도움으로 그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데미안과 친해진 싱클레어는 그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으며 내면의 성장을 겪는데요. 자신이 맞다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데미안이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싱클레어의 학업 문제로 둘은 헤어지고 싱클레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날은 새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꿈을 보곤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내는데 데미안의 답장에는 새의 그림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신의 이름인 아브락사스가 적혀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싱클레어는 또다시 방황합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싱클레어는 그의 조언을 듣는 것이 기뻤지만 결국엔 그를 떠나보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자 잠시 여행으로 온 고향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나고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도 만나게 되고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그 꿈속의 여인이란 것을 알게 된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사랑을 느끼며 그녀에게 인지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참전의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해주고 사라집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도 내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을 끄집어내지 않고선 그저 허울 뿐인 끌림을 나에게 맞다고 치부했고 그래서인지 점점 남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착각했고 진심으로 원했던 것을 내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곁에 내 마음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대 덕에 가끔씩이라도 감정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아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중 새롭게 나를 알게 해준 하나가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데미안을 읽으며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에 대한 고민과 관계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간접적으로나마 찾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나의 어두운 내면을 원하며 살아갈 마음 두 세계에서 나는 고민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하는 고민 중에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룹니다. 대부분 타인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몇 가지는 정말 내가 구축하고 있는 관계가 건강한가를 살펴보는 고민도 있습니다. 데미안이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해석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책의 내용보다는 전하는 메시지에 더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역시도 주제로 많이 다뤘다는 인간의 양면성에 나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작가처럼 나도 현재 나에게서 느끼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단한 이만큼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꽤 비슷했습니다. 인간의 양면성, 작가는 이 단어를 가사체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면 속에 치열하게 대립하는 선과 악의 작가가 얼마나 깊숙이 몰입했을지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다 보니 이것은 나뿐 아니라 대부분 성장해버린 어른들의 삶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양면성을 자세히 풀어낸 작가가 대단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